아,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허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이제 Booklet End-to-End Learning for Point Cloud Based 3D Object Detection 이란 논문인데요.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3D Object Detection 관련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이미지 처리팀의 이제 김병현님 그리고 최승준님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딥론닉 이 논문 읽기에서 3D 관련해서 발표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복셀 퓨전이라는 논문을 이전에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 복셀넷이라는 논문은 좀 이제 좀 기본 기초적인 논문이라고 되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CVPR 2018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복셀이라는 방법으로 현재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저자는 이제 저인이라는 애플에서 근무하실 때쓴 논문입니다.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troduction, Architecture, Experiments, Conclusion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Introduction입니다. 3D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떤 걸 하는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문제 정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3D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3D 오브젝트를 장면에서 찾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F-이라는 3D 디텍션 모델 그리고 센서라는 이제 하나 이상의 센서 인풋으로부터 모델을 거쳐서 그런 3D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를 찾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2D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실 텐데, 3D 경우에는 이렇게 좌표계를 표시합니다. 물체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X축, 그리고 물체의 너비를 나타내는 Y축, 그리고 물체 높이를 나타내는 Z축이 있고요. 그것의 이제 중심으로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물체의 길이를 나타내는 L, 그리고 물체의 너비를 나타내는 W, 그리고 물체의 높이를 나타내는 H와, 그리고 물체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이 Z축에서 회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물체인지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8개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velocity x나 velocity y 같은 속도 같은 거를 좀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센서를 앞에서 얘기했는데, 3D에서는 크게 이제 3개의 센서를 사용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D 디텍션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싸고 이제 쉽게 접근 가능하지만, 3D 같은 경우에는 그 물체의 깊이 정보, 이제 카메라 같은 데이터는 이제 프로젝션 된 정보다 보니까 깊이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이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센서를 추가로 쓰는데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멀리 이제 감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속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장점이 있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는 센서인데, 빛으로 쏘아가지고 그 물체에 닿은 다음에 돌아오는 속도나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그런 뎁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깊이 정보로 3D의 정확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XYZ의 한 점으로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2D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만 이제 모델이 좀 배우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센서, 레이더나, 라이다나, 그리고 카메라까지 이제 다 이제 모델이 그거를 어떻게 학습할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션 된 그런 퍼스펙티브 뷰만인데,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마다 본 뷰가 좀 다릅니다. 크게 여기 있는 사진들이 그 뷰를 나타낸 사진인데요. 하늘에서 아래를 바라본 이제 버드아이 뷰, 조감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 지점에서 그냥 바라본 포인트 뷰가 있고, 그리고 그한 지점에서 이제 좌우 양옆을 이어서 붙인 이제 실린더리컬 뷰가 있습니다. 뷰에도 여러 가지 뷰 표현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3D 같은 경우에는 3D 바운딩 박스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2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긋나도 꽤 높은 IOU를 보이는데, 3D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어긋나도 큰 이제 글씨 드랍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은 키티 데이터셋을 복셀렛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데이터셋은 좀 오래된 데이터셋입니다. 칼룰루스에랑 이제 도요타에서 같이 만든 데이터셋이고요. 거의 이제 3D 데이터셋 관련해서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하는지 좀 피오니어링 워크가 되는 이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거의 논문들이 이제 키티 데이터셋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 요 이제 3D IOU라는 그런 Average Precision을 재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카메라가 이제 4대가 있고, 벨로다인 라이다 센서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복셀렛이라는 건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 센서, 레이더나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 중에 라이다 센서를 사용해서 3D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제안하는데, 복셀 피처 인코딩 레이어라는 이제 복셀에서 피처를 뽑아내서 이제 포인트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알아냈다고 하고, 이제 그 VFE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이제 복잡한 피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equally spaced 3D 복셀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3D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그 복셀 피처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좀 볼륨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디텍션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이점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이 이미지처럼 댄스하게 있지 않고 좀 희소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복셀이라는 구역으로 나눠서 병렬 처리를 해서 좀 효율적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에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바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라이다 점이 앞서 말씀드릴 때 X, Y, 이제 Z 이렇게 점이 여러 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피처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3D 스페이스를 같은 이제 복셀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있고 이걸 라이다로 찍은 점인데, 여기 라이다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거리별로 이렇게 측정을 한 그림입니다. 이 하얗게 보이는 점들이 그 라이다 포인트고요. 굉장히 이 넓은 공간에서, 검은색 공간에서 굉장히 드물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이제 복셀이라는 그런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아니죠. 육면체로 이제 나눠서 구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물체의 진행 방향 X축, 그리고 높이 Z축, 그리고 진행 방향의 너비 Y축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각각 0.4, 0.2, 0.2m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0.2, 0.2, 그리고 높이 0.4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셀이라는 단위를 나눠서 공간을 이제 쪼갰습니다. 이 복셀이라는 거는 이제 픽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이제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자그마한 네모난 점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이제 3D 공간을 이렇게 육면체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는 3m에서 1m까지, 마이너스 3m에서 1m까지, 그리고 너비는 40m에서 마이너스 40m에서 40m까지, 그리고 그 진행 방향은 0, 자기 서 있는 위치부터 70m 앞까지 이렇게 3D 공간이 있고, 이거를 나누게 되었을 때 크게 높이는 이제 10개, 4m니까 이제 0.4 곱하기 10 하면은 이제 4m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너비 같은 경우에는 400개, 그리고 그 진행 방향 같은 경우에는 길이 같은 경우에 352개의 이제 복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나오면 이제 그 점들을 그룹핑하게 되는데요.
이게 스파스한 라이다 점들을 하나의 이제 공간에 묶게 되어서 이제 좀 배리어블이 높은 포인트를 이제 좀 더, 정형적인 이제 피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복셀 안에 이 점들을 표현한 건데요. 1번 복셀 안에는 점이 굉장히 많고, 2번에는 4개, 4번에는 3개, 심지어 3번에는 아무런 점도 없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좀 임밸런스한 거를 줄이기 위해서 T라는 이제 스레셔를 둬서 T보다 만약에 큰 점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다 갖다 버리는 랜덤 샘플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림에서 T가 3이라고 하면은 이제 1번에서도 이제 점 3개만 남기고 2번에서도 점 3개만 남겨서 1, 2, 4번이 이제 같은 양의 그런 포인트 개수를 가지게 돼서 임밸런스를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포인트 개수에 제한을 두면서 이제 당연히 값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세이빙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포인트 와이즈 인풋은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복셀 피처 인코딩이라고 하고, 이걸 이 논문에서는 두 개를 쌓아가지고 스택트 복셀 피처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인트 와이즈 인풋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넣고 여기서 나온 것과 이제 맥스 풀링을 거쳐서 한 것을 이제 레지듀얼하게 커넥션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 와이즈드 컨캐티네이티드 피처를 뽑게 됩니다. PWCF.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식을 좀 많이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 입력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라이다에서 나가는 X, Y, Z 그런 좌표가 되고 R 점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이거는 라이다 센서에서 봐서는 레플렉션입니다. 이 정보를 갖다가 이제 X, Y, Z, R 그리고 그 물체의 크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7개의 점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결국 FCN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7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셀의 숫자 400 그리고 352로 나누게 되고 이게 32, 첫 번째 VFE에 들어가면 채널이 이제 32개를 늘고 두 번째 VFE로 되면 128로 늘어서 최종적으로 이 Stacked Voxel Feature Encoding을 거치면 이런 결과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치는 네트워크는 컴볼루셔널 미들 레이어인데요. 이거는 3D 컴볼루션으로 이어서 이걸 거치게 되면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더 수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제 SVFE에서 이런 차원의 이제 아웃풋이 나왔는데요. 10 곱하기 400 곱하기 352가 나왔는데 이 CML을 거치게 되면서 이렇게 이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익스트랙트한 피처를 가지고 RPN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나온 그거에 이제 높이 정보, D 정보를 빼서 이제 3D 포인트로, 3D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스케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리그레션 헤더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헤더를 붙여서 실제 그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정보를 추출해냅니다. 레이어마다 이제 변화한다는 걸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128개의 채널과 이제 400 위스와 352 위스가 되는데, 2D 컨볼루션을 거치게 돼서 이제 위스와 헤이스가 점점 이제 절반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레이어를 거쳐서 또 절반이 되고요. 마지막 레이어를 거쳐서 또 절반이 됩니다.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조금 유심히 봐야 할건 이제 채널 사이즈가 256개가 됩니다. 이렇게 3개 레이어를 거쳐서 피처를 뽑고 이거를 디컨볼루션 시켜서 다 이제 채널 사이즈를 256으로 맞춘 다음에 컨캣을 해서 이렇게 피처를 뽑게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그레션 헤더와 클래시피케이션 헤더로 실제로 그 클래스 정보와 그리고 물체의 바운딩 박스를 추출해냅니다. 로스에 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여러 가지 좀 많은 수식이 있어서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요.
크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얻고자 하는 바운딩 박스 정보는 X, Y, Z 그리고 길이, 너비, 높이 그리고 얼마나 돌아가는지 이 7개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델타 값들을 뽑게 되는데요. 이 변화량 같은 경우에 XYZ 같은 경우에는 카테시안으로 이제 거리를 이제 계산하게 되고 길이, 너비, 높이 같은 경우에는 로그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값의 차로 이제 델타를 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리그레션 로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설명이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으면 이제 실험 익스퍼리먼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제 이미지 처리 논문이 그렇듯이 이제까지 있었던 과거 논문보다 소타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과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기반, 이제 하나의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이제 모노, 그리고 두 개 이상 카메라를 한 스테레오, 그리고 라이다나, 이제 라이다나 카메라 퓨전한 것들이 있는데, 모델렛은 이제 그 키티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이제 소타를 찍고 있다고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이전 논문과 이제 갭이 좀 큰데요. 그래서 하일리 마진 갭이라고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내었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는 많은 논문들이 이제 복셀넷을 참고해서 복셀이라는 그런 개념을 참고해서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좀 말로만 설명드려서 좀 직감적으로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결국 디텍션을 하게 되면은 이 3D 박스가 나오게 되고 그걸 이제 이미지에 프로젝션한 이제 결과물들이 이렇게 자동차와 그리고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잘 이제 감지해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복셀렛은 이런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라이다에서 피처를 뽑기 위해서는 버틀렉이 좀 심했는데 이거를 이제 복셀이라는 방법을 제안해서 좀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걸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스 3D 포인트를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3D 쉐이프 인포메이션 이제 그런 표현 방법 복셀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제안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이런 패럴 프로세싱이나 이제 스파시티를 잘 다루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방법보다 굉장히 아웃퍼포먼한 성능을 내는 이제 라이다 베이스드 3D 오브젝트 디텍션이고요. 이 복셀이라는 3D 표현 방법은 이제 많은 연구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퓨처워크로 제안했다시피 이제 라이다와 그리고 이미지 피처를 이제 조인트하는 그런 방법 연구를 좀 하면은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3D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그런 소타를 내고 있는 논문들이 이렇게 퓨전 카메라와 라이더 퓨전을 한 모델들이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이제 이 논문이 제안한 방법이 타당하다고 이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